다음에 답입니다. 편지를 받아보되 유를 보이되 그렇죠. 성중의 이름으로부터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아들을 안고 손자를 희롱하며 일일이 예슬 잉하되 이미 구체의 구속되고 얽히고 하는 구체의 정이 없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을 짓지 아니하고 숙습에 옛날에 익어져 있는 그 오래된 장애들도 또한 점점 경미하다 하니 세 번 이 글을 반복하고 하도 좋아서 내가 두 번, 세 번 그 대목을 읽었다. 삼복사후라고 하는 건 여러분 다 아죠. 논어에 보면은 공자님의 제자 남용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시전에 백주지하는 상가마야오니와 그 은사지하는 불가마야다. 오게티, 옥돌에 잘못된 허물은 깎아서 없애렸지만은 사람들이 말 한마디 잘못한 실수는 깎을 수가 없다. 없앨 수가 없다는 단어가 시전에 나옵니다. 백주지하는 상가마야오니와 은사지하는 불가마야다. 이걸 공자님의 제자 남용이라는 사람이 세 번을 이렇게 돌이켜서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좋아서 자기의 참여. 그러니까 공자님이 지내가다가 사람이 됐다 해서 그 자기의 조카사위, 조카사위를 삼았다. 거기서부터 무슨 세속의 일을 여러 차례 이렇게 반복하는 것을 삼복사어하다. 그래서 편지나 말, 여러 차례에서 삼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 네 번 이 자네 그 편지를 돌이켜서 읽어보고 환희연에서 내가 어떻게 좋든지 환심이 막 치솟아서 막 뛸듯이 기뻤다. 이것이 이에 부처를 배우는 영험이다. 영험이다. 부처를 배워가지고 차츰차츰 드러나는 영험이며 징험이니 만일 과량대인, 여기에서는 이참정이 그 뚫기 어려운 관문을 뚫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과량대인이다 해서 존칭을 했습니다. 만일 과량대인이 저 한 번 웃는 가운데 백 번 알고 천 번 알미 아닌저 당비, 당비의 비를 거기에서 마무리하죠. 그것의 마땅당자는 안다고 새겨서 백 번 알고 천 번 알미 아닌저 능히 우리 집안에 과연 전할 수 없는 묘한 것, 전할 수,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해줄 수도 없고 선생이 제자에게도 전해줄 수도 없고 스승이 제자에게도 전해줄 수가 없는 묘한 것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자네가 이 차원을 체험했으니까 이제 알게 됐지. 그렇지 못했다고 하면은 자네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몰랐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할진된 자네가 만약 그 차원에서 한번 꼬피가 풀리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의심하고 썩내는 두 글자 법문은 의심하고 썩내는 두 갈래의 극단의 생각이죠. 어제 말씀드린 벽성 지음 선사가 그 벽계 정심 선사 밑에서 3년 그렇게 애를 먹다가 마지막 순간 노장을 죽이고 나도 죽는다는 생각으로 칼까지 갈아가지고 갔다가 그 차마 죽일 수는 없고 칼을 내놓고 실컷 통곡을 하고 갑니다 하고 하직하고 그 한쪽으로는 떠날 수가 없는 미련, 한쪽으로는 뭔가가 떠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미련이 땡기지는데도 그걸 뿌리치고 나올 때 꼭 착잡하면서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그 목에까지 꽉 찬 어떤 생각을 하고 오듯이 이참정이라는 사람도 이 의심하고 썩냄, 의심이라는 것은 대혜스님이 워낙 그 당시 선지식들을 들고 깎으면서 사사대들이라고 마구 욕을 하고 캄캄한 칠통 같은 놈이라고 그 당시 선지식을 전부 깎아내리니까 도대체 저 스님은 차원이 어느 차원에 갔을까 하는 의심하고 한편 자기들이 여태까지 공부 애써서 해나왔다는 묵조정자 정진하는 방법 이걸 막 들고 까니까 화가 콱 나가지고 한쪽으로 저놈의 중은 어떤 차원을 체험하고 어느 경계에 가서 있기에 저지랄일까?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부를 덮어놓고 들고 깎는데 이 저 괘씸한 것 좀 얄밉다. 요 생각하고 착착하게 콱 맥혀 있었다. 이거죠. 의심하고 썩냄. 이 당시 이 말이 왜 나왔느냐고 하면은
화두선법은 대해종고에 와서 완전히 주춧돌이 놓였기 때문에 요때 화두선법 시작이었었고 요때까지는 전부 묵조정자법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화두선법은 대해종고의 노스님인 오조산의 법연선사 백운수단이죠. 그 저 오조산의 법연스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납자들에게 이 납자에게 이런 힌트 조금 줘서 의심을 심어주고 또 저 납자에게는 이런 힌트 줘서 이렇게 시켜보고 해서 몇백 명 속에 몇 사람을 이렇게 따문따문 시켜보니까 훨씬 공부에 진취가 있고 향상이 있고 빨리 공부를 이루니까 오조산의 법연스님이 처음 시작했고 그 제자 되시는 법제자 되시는 원오극근 선사가 거의 털을 잡아놨고 대해종고라고 하는 분이 완전히 화두선법의 주춧돌을 꽉 놓았고 이 백운 오조산의 법연선사하고 원오극근선사하고 대해종고선사 이 3대에 걸쳐서 화두선법이 중국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자리가 잡히고 처음 주춧돌이 놓였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전부 이 대해스님에게 문법하러 오는 사람들이 그 전례의 묵조적 자선법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들고 깎아버리니까 한편으로 화가 났고 한편으로는 너무 자신 있게 들고 깎으니까 저는 도대체 저기 어떤 놈이기에 어떤 차원이 같기에 하는 의심이 있었다. 그래서 의심과 성냄 두 가지에 보면 여기 꽉 맺혀 있다가 대해스님의 법문에 거기 풀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죠. 미래제가 다하도록 마침내 능이 무너뜨리지 못하며 그 대허공이죠. 태공 대허공으로 하여금 나의 입을 삼고 초목 와석을 전부 방광을 시켜서 곁에서 돌이 설명을 도와주더라도 또한 어찌지 못했을느니라. 그렇게 해도 몸 풀었을 것이다. 몸 풀었을 것이다. 몸 풀었을 것이다. 비로소 이 인연은 가히 전하지도 못하고 가히 배우지도 못하고 모른지기 스사로 징득하고 스사로 깨달으며 스사로 긍정하고 스사로 쉬어야사 바야흐로 철두할 줄을 믿을지니라. 이제 이걸 믿게 됐지. 이제 네가 이걸 믿게 됐지 하는 말씀이죠. 자네가 이제 한번 웃음에 몰록 소득을 잊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생이 말을 하는 바인 일체의 유위가 허망한 일이라 하는 이걸 취하지 않다. 이 세상의 모든 게 허망하다는 말 믿지 않는다. 그거 인정하지 않는다. 또 비록 다시 말로 말하는 것을 의지하지는 아니하지만 또 언설이 없는 잠잠하고 묵묵한 것 거기도 집착하지 않는다 하셨으니 모든 데에 집착 안 하죠. 여기에도 걸리지 않고 저기에도 걸리지 않냐고 요 집착 없고 저기에도 걸림없고 자네 보내준 편지에 말하는 것이 이미 구체의 정이었고 또한 기특하다는 생각을 짓지 않는다는 이 말이 은근히 부처님의 말씀하고 이렇게 마주친 같은 말이 된다. 마주치는지라. 이에 지켜서 말을 하는 자라면 이러면 불설이 될 것이요. 이를 여의고 서라는 것은 곧 박스네 말이 된다. 이에 직한다는 단어, 이건 묘한 단어입니다. 불교에서 쓰는데. 직한다는 것은 한 덩어리라는 뜻이 되면서 중간에 뭔가 간격이 있는 여러 가지의 뜻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지켜서 말을 하다. 꼭 깨달음의 자체, 깨달음의 자체를 주춧돌로 해서 깨달음의 자체를 여의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은 부처님의 말이요. 그 깨달음의 차원, 그걸 주춧돌로 하지 않고 말을 하는 것은 마구니의 말이다. 산냐, 촌놈, 내가, 이 말이야. 내가 평소에 커다란 원이 있다. 커다란 원이 있다. 차라리 이 몸뚱어리를 가지고 일체 중생을 대신해서 지옥의 고통을 받을지언정, 마침내 내 입을 가지고 경상도 말대로 조디 이거 가지고 이 입으로 가지고 불법을 가져 인정을 위해서 일체 사람의 눈을 멀리하지 아니하려 하노라. 거기에 토로를 호라라고 하지 말고 하려 하노라
하려고 했다. 이런 원을 세웠다. 이게 참 선지식 스님에게 힘드는 차원이고, 육아의 묘토를 잡아주는 사람들에게도 풍수라고 하죠. 풍수. 풍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불문율이 있습니다. 인정에 끌려가지고 묘자리를 함부로 해주지 말라. 내 개적인 사적인 욕망 때문에 내 묘자리나 내 가족의 묘자리 같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 그 풍수 지리학 하는 사람들이 불문율입니다. 이걸 하면은 천기를 누설한 과거로 벌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는 게 그 사람들의 판에 박힌 불문율이듯이 조금 이 불빛을 보신 분이 제자들이 안타까우니까 말로 가지고 요래요래 가르쳐 준다는 것은 제자를 망치고 이 세상을 망치는 결과를 갖고 오니까 이게 참 그 선지식 스님들이 조심하시는 차원이죠. 이 이불을 가지고 인정 때문에 이불을 가지고 일체 사람의 눈을 멀리하지 아니하려고 한다. 말로 해버리면은 말 그거 주소 담아가지고 다된양으로 풀어먹고 제 공부 안 하니까 제 신세 망친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피땀을 쏟으면서 뚫어내야 자기 양식이고 자기 생명이 될 텐데 남의 말 주소 담아가지고 알록달록 하는 건 언젠가 자기도 고비 당하면은 커져 나가야 될 위험을 안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공부기를 망치고 그 사람 눈을 멀게 하니까 이불을 가지고 불법 때문에 인정 때문에 이불을 가지고 일체 사람의 눈을 멀리 아니하려고 하는 이런 소원을 내가 세우고 있노라. 자네가 이미 이러한 전지에 이르렀으니까 자네가 벌써 이 깨친 사람의 차원까지 왔지 않느냐. 깨쳤으니까 깨친 사람의 차원까지 왔지 않느냐. 스스로 내가 말하지 아니해도 이 일은 사람 힘을 빌어서 깨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 체험했지 않느냐. 네가 깨친 거지. 네가 노력해서 네가 깨친 거지. 남이 자 요거다 해서 물건 주고 받듯이 그 받아낸 것 아니라는 건 네가 이제 알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만 또 예슬 잉할지언정 이 소식 한 소식 얻기 전에 노력하던 그거 그대로 계속만 할지언정 뭐 모름지기 대법을 밝히고 못 밝히고 깃털과 경계 그 당해가지고 걸리고 걸리지 않다. 그것은 묻지 말지니 묻지 말아라. 물을 필요도 없고 물어봐야 해결책 따로 없는 것 아니냐. 만약 이 생각을 지은적 예슬 잉하지 못하자. 이런 생각 일으킨다고 하면은 옛날처럼 순일하게 공부 짓는 차원이 아닌 것 아니냐. 벌써 허우적거리고 있고 헐떡거리고 있다는 것은 그 깨침의 차원을 넘은 사람이 아니다. 다만 예슬 잉할지언정 여기에 옛 구자는 깨치기 이전에 노력하던 공부 노력하던 것 그대로 계속할지언정 하는 인구가 될 테고 만약 이 생각을 지은적 예슬 잉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은 깨치는 순간의 예지죠. 그걸 그대로 계속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자네 편지 받으니까 여름 지나고 난 뒤에 다시 여기에 온다고 하니까 심히 내 뜻에 맞다. 그러지 않아도 내가 너를 한번 오라 소리를 하고 싶었는데 자네가 온다고 하니까 마침 잘 됐구나. 만약 다시 열황해서 다시 허우덕거리고 헐떡거려서 시구를 쉬지 못한 듯 서로 당하지 아니하리라. 만약 다시 허우적거리고 헐떡거리고 무슨 기대하고 바래고 막 욕심내는 그런 차원에서 만나지 않겠다. 상종하지 않겠다. 전일에 자네가 환희심이 너무 심한 걸 내가 봤다. 그 처음 고비를 넘고 난 뒤에 그 기쁨을 못 이기고 기쁨에 도취되어 있는 걸 내가 봤기 때문에 감히 슬퍼하지 않았다. 그 뒤의 차원을 내가 말을 해야 될 걸 말을 안 했다. 그거는 말에 상할까 저했다. 말 때문에 깨닫기 전보다도 마치 깨달은 다음에 노력이 더 힘이 들고 공부가 힘이 들기 때문에 깨치기 전에 미리 해놓으면 아이고 이 고비까지 오는 것도 이렇게 힘이 들었는데 때문에 모두 열이면 열 닭
신심 떨어지고 꺾어져 버린다. 그러니까 그 순간 내가 말을 안 했다. 말 때문에 너의 길을, 앞길을 막아버릴까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이제 그 환희심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 환희심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어. 바요로 감히 먼저 내가 오너라, 오너라 해서 너하고 다시 문답을 해봐야 될 이런 죄에 대했는데 자네가 온다고 한 그런 다행이 없다. 오너라. 이 일은 극히 쉽지 않다. 자네는 그렇게 쉽게 꼬리가 풀어졌지만 이 일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니까 모름지기 부끄러움을 내야서 비로소 옳다. 장한 게 아니다. 오히려 부끄럽다. 자네뿐만 아니라 부처님부터 시작해서 그 역대 전등 천하의 모든 선지식이 이 차원 다 뚫었네. 자네는 여태까지 허우적거리고 댕기다가 이제 겨우 뚫었다는 거 오히려 부끄럽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인인계계 모두 갖고 있는 거 누구나가 다 하면 되는 걸 자네가 뭘 뾰족한 차원을 체험했다고 뭐 자랑하고 뭐 한다고 하느냐. 오히려 부끄럽다는 생각을 내야 옳다. 비로소 옳다. 어덜덕자 옳다 그러죠. 간호 이따금 이따금 금기가 날카로운 상지자는 이것을 얻어대 너무 힘을 쓰지 아니하고 드디어 용심을 내버려 쉽다는 생각을 내버려서 다시 수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행하지 아니하고 노력하지 아니하다가 눈앞의 경계에 아사감을 입어서 눈앞의 경계에 그달려서 현재 환경 속에 그달려 끌려 들어가서 주제를 짓지 못하고 주관 자기의 깨침을 똑똑하게 유지하는 그 주체를 세우지 못하고 날이 오래되고 세월이 가면서 다시 미해버린다. 다시 미해버린다. 도리어 어두워져 버려가지고 돌이키지 못할 새 도의 힘이 능히 업의 힘을 이기지 못해서 마구니가 그 편의를 얻어가지고 결정코 마구니에 섭취한 바가 되며 돼버린다. 목숨이 다해서 마칠 때에 또한 힘을 얻지 못하는 가장 주의할지어다. 기치? 기치는 생각한다 또는 주의한다 그렇죠? 이것은 가장 주의할지어다. 능엄경 54변마사를 여러 스님 내가 다 지나쳤는데 이거 쳐다보면 색수상행식 오음마구니 때문에 세금마구니의 차원은 세금마구니의 차원은 공부인의 마음 속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환경이요. 수음부터 시작해서는 수음은 객관의 세계에 마구니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고 상행식은 완전히 바깥에 마구니가 와가지고 나를 장난친다는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이 54변마사에 보면은 참 붙고 귀신의 제자가 돼서 한 차원 했다 하는데 요 때에 옆에 귀신이 들어붙어서 장난친다는 이야기가 다 나오죠. 그러듯이 깨달았다고 하는 거기에 도치대에서 갖다 잘못하면 도리어 미해가지고 그 힘을 도리어 잊어버리고 엉뚱한 쪽으로 가버리니까 주의해야 한다. 전일의 말에 이별할 때에 부탁한 말에 이치인적 모르러 깨닫는지라 깨닫는 순간에 모두 녹여져 버리지만은 사상의 일은 당장에 제하지 못한다. 자제를 인해서 다 한다. 이거는 능엄경의 말씀이죠. 능엄경 말씀인데 이 참정이가 딱 깨쳤다고 해서 여태까지의 습관 술을 보면은 마시고 싶고 여자 보면은 안고 싶고 그 곳곳에 그 속인으로서의 행동 여태까지 젖어 있던 게 깨쳤다고 해서 그게 당장 없어지는 건 아니다. 그 도서에 그 규봉종밀 선사가 칠대 돈점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이 비유를 그랬죠. 얼음이 물이다. 얼음을 얼음이라고 생각했다가 아 얼음 이게 물이구나 하는 것은 당장 알 수 있다. 이거는 이치인정 당장 깨달은다 이거죠. 그러나 그 얼음을 물로 바로 쓸 수 있을 때까지는 그 얼음을 넣지 없어. 완전히 물이 된 다음이라야 그걸 물로 쓸 수 있지. 얼음이 물이라는 걸 알았다고 해서 물로 그대로 쓸 수는 없는 것 같다. 이게 녹을 시간이 필요한 점수가 필요하다 했고 깨닫는 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딱 떨어졌을 때에 인체 구성은 다 돼 있다. 그지? 인체 구성은 다 돼 있다. 머리 있고 귀, 눈, 귀, 코, 손, 팔, 다리, 뭐 몸뚱어리 다 있지만 한 사람의 구실을 할 때까지는 자그마치 20년 내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어요.
아이 태어날 때를 돈으로 보고 그 인체 완전히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한 20년 내지 25년 자라나는 과정을 점수라고 봤죠. 그리고 얼음을 아 여기 얼음이 아니고 물이구나 하는 걸 알았을 때 돈 오고 녹여서 차라리 이 얼음이 따뜻한 봄날 햇빛에 차츰차츰 녹아가지고 완전히 물이 돼가지고 물로 쓸 수 있는 그 시간을 점수로 이렇게 봤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이하여 그 말이죠. 이 참정이가 깨달았다. 깨달았다고 해서 여태까지 하던 버릇이 하루아침에 탁 떨어져 버리고 성자의 깨달은 사람의 버릇이 오는 게 아니다. 깨달은 것은 순간이지만 여태까지 익어져 있던 버릇은 차츰차츰 후천적인 노력이 따름으로 해서 차츰차츰 떨어져 나가는 거지 당장 깨달았다고 해서 거기 그 버릇이 그대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적도노요. 오를 승해서 녹이적은이와 사상의 일은 모를록 제하지 못한다. 차제를 인해서 다 한다. 내가 전에 이 말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을 행주자와의 일상의 사후이 인해에 간절히 가히 잊어버리지 말고 그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부처님의 경전, 옛 어른들, 조사스님의 어로 그 가지가지 차별 언구에도 다 가히 그걸 실이라고 해서 집착하지는 말아라. 진실이라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말아라. 그러나 또 그 거짓말이다. 소용없는다고 하는 그 무시하고 배척하는 그런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라. 오래오래 순숙하면은 자연히 묵묵히 아무 말 없는 속에 스스로 너의 본심을 제압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달리 스승하고 기특한 걸 구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깨달았다고 해서 기틀에 당해가지고 걸림이 있느니 없느니 뭐 이런 소리 하고 하지만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참정에 지금 요 깨달아가지고 무슨 질문을 하니까 깨달은 사람들의 뒤에 아무것도 별것 없다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옛날 어른들의 깨달음의 차원을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왔습니다. 삼존숙장이다 그러죠. 소장에서 세 분 성자의 오도의 인연이 이어 삼존숙장이다. 서장의 삼돌장, 삼존숙장 그러죠.